콘솔로 테스트 해보자고요. 이내에 유물 추가 모드 단장을 변화시킵니다. 짠. 메모리 마물 수비 하나 올릴 걸. 전략 가 의심 거무 떴다. 투석구 박제 의심 지우고 싶기도 한데. 어허 어허 엘리트를 정말 싫어하는 상점이네. 대충 4일로 워처 마냥 무한덱 돌리시면 됩니다. 무한 무야호 어허 으아 저주 어떡하냐. 찹찹찹 마트루시카 꼴받네. 찹찹찹찹찹 차차차차찹 체력 너무 많이 남았다. 의심이 없어지는 물 내 깨난기. 우와. 쌍정밀 에반데 왜 먹었지? 미안합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랏발 돌림 기본 1강화, 3조각 몸 기본 1강화, 이거 첨탑에 있는. 휘하수미 시키는 정밀 등반에 실패했을 때 못 먹은 정밀이 생각나지 않겠나. 와후 폭주 연금 영상 아닌가 아닌가 하는 이름이 뭔지 알려주실 분 구합니다. 아닌가 마왕님 사라졌다고요? 왜? 아닌가 연금 복주
유령의 영상. 나중에 혼자 보겠습니다. 폭주 연근 영상. 영상 텅스텐. 행정 집행. 매턴 에너지를 얻습니다. 턴 종료 시 방어도를 5 잃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자기 아니야? 자긴데. 암태사김. 오리아르콘이랑 이거랑 어떻게 적용되지? 이정밀 3번. 나는 중과로 목소리만 있으면 돼. 근데 저 언제까지 녹음하고 있어야 하는. 이상한 사람이 제 모습으로 방송하고 있어요. 그 자식은 가자예요. 저는 투네이션 지하실에서 건무. 아니 검무 뭐 계속 나오냐? 뭐야 이거? 찹찹찹찹. 고개 맹독. 리얼한 타격. 나는 비열하지 않다. 나는 정밀로 정정하고 당당하게 싸울 것이다. 아니 이런. 요. 아. 알루미늄 호일. 카드 보상에서 강화된 카드나 고등급 카드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와우, 히히 카드. 일반 유물이야? 몇 퍼센트 오르지? 25% 오르려나? 10%? 확률 공개라. 난 또 됐다 쎄. 켈리. 이런. 혹시 준비 TI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뭐였지? INFP. FP인지 TP인지.
지멋대로 나옴. 섞어서 나옴. 고! 고! 엠비티아이 난리더만. 어? ISWD입니다. 아클사일 워쳐디요. ISWD 사이드보드. 선택한 카드 보상이 덱이 아닌 별도의 보관함으로 들어갑니다. 비전투 상태일 때 보관함에서 덱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거는 정밀이나 총매 미리 집어넣을 수 있는. 어허. 잠깐. 떡밀 또 나왔냐, 근데? 근데 형상. 깨난 것들이 형상 가져가면 골 때린다. 아니, 내 정밀. 정밀이나 총매 같은 거 아무 데나 넣을 수 있으니까. 전략가라든가. 앵몽. 빨간 종이 집게. 빨간 종이를 집게. 아이언 클레드는 강하니까. 이 유물을 획득하면 이전에 획득한 일반 또는 고급 유물이 두 개 제거됩니다. 좋은데? 근데 안에 지금은 안 좋지. 가방이 더 좋음. 대망이랑 켈리가 희귀. 성스탠도 희귀. 가방 호일 쪼개는 가면 마트루시카 중에 두 개. 저걸 랜덤하게 두 개겠지? 아닌가. 이전에 획득 아니면 가방이랑 호일인가? 나중에 따로 해보면 되지. 나 아니면 여기서 볼까? 일반 유물 쓰잘데기 없는 거 뭐 있냐? 근데 저거 이름 뭔지 모르는데. 레드?
일반 하나, 고급 하나네. 보수유물 좋은 거 많이 추가되네. 아, 열쇠다. 반영 살인마까지? 백플립. 유료 영상만 빨리빨리 나오면 이 관리 훨씬 잘 될 텐데. 뭔가에서 중투도 보면 항상 부모님이 저 사람 목소리도 좋고 욕도 안 하는데 오늘 많이 번할라고 물어보십니다. 부모님과 함께 보는 중투부.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온 가족이 이걸 왜 봐? 안사신경 강화되어 있는데 아쉽네. 킹샤 반사 그냥 나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유료 영상만 더 나오면 이김. 알 놀림. 이제 와서? 덤프. 악몽. 성상 아우 반피 갓겐 금강종 고개 사이드보드 있었으면 고개 반사신경 맞췄다. 장미나무 류트 적들의 총합 피해량 수치와 현재 내 방어도 수치. 딱 방어하면은 에너지를 주겠다. 이거 근데 형상 막대 되나? 메턴 네 번째 사용하는 카드를 뽑을 카드 더미 위에 올려둡니다. 둘 다 0이면 0을 널로 볼 것인가?
망캠이네. 복제 포션 잘 떴다. 연금 수사. 근데 이거 진짜 몇 포야 이거? 왜 안 돼? 알루미늄 호일. 악! 망캠. 안됨. 원더스파이어 곡을 들을 시간입니다. 당신이 카드를 전부 여기에 포장해서 넣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던 간에 대기하세요. 기대하세요. 대기표를 뽑고 기대하세요. 475딜. 과도자 잡는 정밀사기다. 강화될 때 이거 반짝거리네. 명치 엔명수 0 복금 2 호리 텅스텐이면 심장이 좋아하겠네. 정말 완벽한 수비였다. 달팽이. 아니 족쇄 뜨니까 산타야. 우와 내 체력. 아니 잠깐만 심각한데. 달팽이님 이건 너무 억가해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단도 잡혔으면 잡는 거잖아. 아니, 역배. 아, 드로우에 가였다. 결국에 지금 유료 영상 말고 방어할 방법이 없으니까 문제가 터질 수는 있긴 한데. 항몽 형상을 못하네. 졌다. 나의 패배를 인정하십니다. 와, 검무 파티다. 이런 무짐. 디디디딘 빈 사일런트 까지. 오, 미쳤다. 다리 꺾기. 팀은 공짜입니다, 선생님. 유소라님 4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4년. 오, 이어스 레이러. 엘리트 딱 때라. 사일런트가 간다.
망단도 괜찮았는데. 세상에 돈을 대고 차는 사람이 그게 말이 되어. 당연히 말이 되죠. 당연히 말이 되죠. 그래픽카드 2077. 사펑 패치 엄청 많이 했다고 하던데. 아. 안녕하세요. 가자, 엘리트. 아하. 단디가 있다고요? 단디. 깬디. 강화되지 않은 카드를 8번 사용할 때마다 해당 카드에 강화된 상태로 복사하여 본으로 가져옵니다. 8번 너무 많은데. 4개 고급 유물이라고? 아,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거지. 8번은 좀 많은 것 같은데. 펜촉처럼 올라간다는 거겠지. 허허. 그렇죠. 빠박. 역시 가지. 아지 진짜 개좋다. 어이없네. 와, 삼지창머리. 전투에서 처음으로 적 하나에게 카드를 사용하면 다른 모든 적들에게 그 카드의 효과가 발동합니다. 오, 되게 전략 게임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은 아이템이네. 는 전략 게임임. 저거 쓸 일이 있나 근데? 잘 모르겠는데. 쓰릉쓰릉. 유성타격. 유성타격에 좋겠다. 공포. 방역 공포 뭔가 강해 보인다. 스릉스릉스릉. 와우. 아니 몇 번을 써도 가지 사기네. 아 진짜. 띠. 에너지가 부족해도 한 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턴에 에너지를 냅니다. 좋은데? 이건 무조건 좋다. 와부아. 희귀유물이네. 안녕 살인마. 찌.
언제 봐도 놀라운 가지. 와, 진짜 가지 하드 캐리였다. 와, 정말 놀랍군. 보스 매턴 에너지를 추가로 얻습니다. 어린 카드 더미는 뽑을 카드 더미가 반드시 0일 때만 섞입니다. 이게 좋아 이게? 쓰레기 아니야? 이게 좋은가? 대단원 아 잠깐만, 아 에너지를 얻는다고? 좋은 거 아니야? 나 배 에너지를 없습니다. 안 보고 있었네. 모드 만들고 게임 해보기는나 크크 소멸 카드를 쓰면 카드가 생성된 말라죽은 가지 모드 벨붕시만의 크크. 모드 유물 말라죽은 가지 너무 사기네. 모드라고 이렇게 막 만들어도 되나? 아 다걸 왜 안 써냐. 당할. 흰 처음 뽑히는 카드들이 보존입니다. 와 이거는 근데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냥 그렇네. 의귀는 못 줄 것 같은데. 일반 유물 정도 성능 아닌가? 더블 더블기 몸부림에 보존 달려서 어따 쓰냐고. 보이스프링 있으면 고개 전략과 이런 거 하기 힘들겠네. 뚜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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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턴에 뽑고 다음부터 안 뽑게 된다면 그게 바로 소멸된 게 아닐까. 아싸, 한 번 더 찬스.
아지야말로 진정한 모두 유물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딴 건 뿌립니다. 딴 건 뿌려요. 전광숙화 첫 턴 했으면 세 장 뽑나 그러면. 대단하군. 별로야 확실히. 아 이거 2귀급은 아닌 듯. 이히 카드. 근데 편촉 핫포커. 내 턴 동안 카드를 뽑을 경우 무작위 적에게 뽑은 카드의 비용만큼 피해를 줍니다. 별론데 얘도랑 쓰면 좋긴 하겠네. 능숙한 지르기 궤도로 돌리면 히트다. 과부하 너무 사기고 꾸미 비타민 비타민 특 안 챙겨 먹은. 이거 보니까 비타민 생각났어. 한 턴에 한번 카드를 한 장 뽑고 점액 덩어리를 뽑을 카드 너미에 넣습니다. 이거는 좀 애매하네. 일반 유물인가? 고급 유물? 이게 왜 고급이야? 별론 것 같은데. 이번 게임 총매 개 많이 나오네. 오벌 카드 더미에 화상 넣는 오버클럭이면 꿀인 것 같은데. 아니 가지 힘 좀 쓰게 소멸 좀 줘봐.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멈춰.
뭔가 쓸쓸한 것 같아. 많이. 아이, 비타민 까먹는 것 같이 똑같네. 유물 잘 만들었네. 비타민 특. 얼알. 보멸 절대 안 나온다. 헐. 아니, 반도 썼는데. 삼지창머리 요걸로도 아닌가? 아 0인데 왜 안됨? 0이면 돼야 되는 거 아님? 대단원. 똥 바르기. 루스타의 펜던트, 매턴 시작 시 에너지를 추가롭습니다. 전투 시작 시 마이너스 1민 첩으로 시작합니다. 현돌이네. 현돌보다 페널티 세서 쓸 일 없지 않을까? 심장에서는 현돌보다 좋다. 빨간 종이 집게. 비타민이랑 펜촉 지워지겠네. 비타민 까먹는데 없애도 되는 거 아니야? 엔드턴. 매턴 시작 시 에너지를 얻습니다. 적군 하나를 지정하여 공격했을 경우 지정한 대상 적이 죽을 때까지 다른 적들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빨간 망토랑 삼지창이랑 같이 쓰면은 한 마리한테 세 대 다 때리나? 어떻게 작동할까? 그리고 미친 건무 좀 줘 빨리. 건무 오질나게 안 뜨네 진짜. 도발.
보스 아 진짜 소멸 개 안 나온다. 어둠이 잡을 때 보스 안 좋네. 아니 저 빨간 방토 공포도 못 써? 깐깐하네. 는 못 지나간다. 아니 소멸 카드 절대 안 나오네.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아니 소멸 좀 줘. 가지 좀 쓰게. 왜 이렇게 안 나와. 드디어 마참네. 도발 안 하고 있는데. 아씨. 삼지창 잠시 내려놓으면 안 될까? 14뎀? 빡센데.
이런 도발 까먹었네. 넌 못 지나간다. 아, 내 유독 왜 안 쏘냐? 아무튼 잉크병 공부임. 보스. 오운 스프링. 없다 구워. 더블 몸부림. 아니 이거 명치 때리면 명치만 때려야 되는데. 아 도발. 아 근데 어쩔 수 없었다. 뭐 안 때릴 수 없잖아. 평생 안 때릴 거야. 아 휴. 뭐 삽이야. 아! 뭉팅시드. 바지 뭉팅시드. 제거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지금. 아씨. 비타. 깜빡했다. 보스 깜빡했다. 보스. 구미 비터민. 저게 와서 폭맷불. 얘네도 도발인데.
아, 들어오셨다. 달팽이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팽이 아니 석재 달력 방어할걸. 달팽이 너무 세다. 잘 언제써 뛸 일이 없는데 근데 와, 너무 많이 맞았다. 오발인데? 약화를 못 걸잖아. 오발이라. 빛이 뽑아. 뽑아. 아니. 길. 아! 에. 온 스프링.
희눈사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꽃의 에반데. 누군가가 이렇게 다시 망쳐놓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외로가 많으면 어쩔 수 없어. 아무튼 내 잘못 아닌 듯. 아, 고통 한참 동안 들고 가야겠는데. 아파. 보통이랑 살겠는데. 아니 이거 단판에 잡으면 되긴 하네. 이열 안타격. 아이야. 단투. 야스. 나쁜 사. 갑자기 붕대 사일런트. 보통 왜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나서. 아, 일각이었어? 고기. 고기다, 고기. 고기 있으니까 엘리트 가자. 버클러. 아까. 대신 강화해야겠지. 그 다음 단투? 보통이 되게 스틸레토. 뭐야, 화장실 갔다 오니 내 8만 포인트 사라졌어. 이제 천원도 같이 사라짐. 적들의 획득 방어도가 50% 감소합니다. 이게 개쓰레기 아니. 아 이거는 말도 안 되지. 그냥 개쓰레기지. 아니 말이 되게. 아니 이거 뭔 생각으로 만들었어. 아이 진짜. 아이 디펙트 제일 구린 카드가 용의 장신데. 아니 꼴 봤네. 아이 뭐, 야 이거 완이잖아 그냥. 아니 아이 똥쓰레기 유물 좀 만들지 말아줄래? 그냥 개쓰레기 저거. 아니 저 아우 빡쳐. 아이씨.
힐. 보통 나오면 와이씨 보통 나왔으면 뒤졌다. 사이드보드. 야 이것도 지금 나오면 안 되지. 근데 나중에 나오면 또 나중에는 구리네. 아이 아이 뭐 아우 아우 행복해 아우. 아이 애긋한 유물들. 쓰레기 너무 많다. 반사 지금 넣어놓고 나중에 되게 넣으면 되겠다. 사이드보드는 되게 괜찮다. 보통 저거밖에 못 때렸어. 소리 왜 안 나? 너 많이 뒤져서. 많이 뒤지면 소리 안 남. 아니? 갑자기 붕대 사일런트. 에단원. 어차피 사이드 덱에 들어가는데 상관없다. 뭐야? 의지럽네. 당신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번은 다음 턴까지 대간 섞기. 다 들고 가고 싶네. 왕자의 헬멧 굴려라. 매전 2 방어도를 얻을 때 두 배가 됩니다. 획득한 추가 방어도만큼 X가 깎입니다. X는 8이고 막에 따라 배로 증가합니다. 8, 16, 32, 64. 아니지. 84, 32지. 아닌가? 아, 그래. 32. 8, 16, 24, 32.
뭔데? 근데 저거 유물로 얻을 때도 저거 깎여버리나? 아이 게임 길고. 세머왕 세머왕 게임 길고 스톨링 조합. 보통에서 해방들. 오. 달달해. 사막 사막 가면 더 좋아진다. 괜찮은 것 같은데. 너 잔상에도 빠지나? 잔상에도 빠지겠지? 소리 안 나는 거 불편한데 거 딱 켤게요. 으아. 찌. 에너지가 과부하. 찌는 겁나 좋다 그냥. 딱이다 싸기. 찌. 근데 방금 든 생각인데 저렇게 들고 간 다음에 요정 만났을 때 바로 꺼내서 매길 수 있나? 대단원. 헬멧이 체력 엄청 많이 아꼈다. 필요할 때만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 아까 총매 넣어놨자. 안 넣어놨네. 총매 어디 갔냐. 화성 플라스크 집어넣어. 안사 전략 가는 게 나았을까? 사일한테 더 어울리는 느낌.
앱도. 아, 있을걸. 진작에 썼어야. 아니, 여기서 정밀 넣을 수도 없고, 그 일단 집어가자. 아니, 사이드 덱에 넣어놓고 꺼내질 않네. 아까 집중 반사 이렇게 가는 게 낫을까? 아니, 덱이 세지질 않네. 알도 적용 되겠지 그러면? 엘리트 못 잡을 대가 아니겠죠? 타임. 오. 헬멧 폭발. 아. 님 왜 안 때림? 아이 개빈씨 같다. 아이고. 아, 아이씨. 홀도 보이실래. 룬 12면체보다 꿀인거. 일반 유물 라인이 청동가시랑 고급 유물 라인이 수은 모래시계인데 비슷한 급이라도 돼야 쓰지. 깔끗해도 못 미친다. 사이드 덱에 총매가 없네. 위험한데. 난 못 써. 다행이다. 패턴 잘 떠서 쉽게 잡았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었는데. 맞다리 달리니야 시체 폭발이야.
유물 쓰레기같이 나왔네. 그래도 행정 집행 명령은 좋으니까. 무엇을 생각하던 간에 대기하세요. 이거 안 좋은 쪽으로 시너지 났는데. 시체 폭발님, 제가 잘못했어요. 사이드 덱에 있던가. 사이드 덱 이것도 아 깜빡했다 라인에 들어가는 거야? 원래 물건 어디 넣어놓으면 까먹어. 도저히 쓸만한 카드가 전혀 안 나오네. 뭐야? 아니, 왜 시폭 씌워, 미친놈아. 안 들어갔던 거라고요? 뭐야? 버그가 있네. 으아. 너무 약해요. 상점 유물도 명령어가 있다네. 사실 이마 독을 언제 잡냐?
나 죽어. 홍매 어디 갔어? 잘 있어. 섬탑 빠이. 섬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끝. 죽었어. 아이, 이딴 쓰레기 유물 나오니까 답이 없네. 아이, 미친, 이딴 거 누가 만들었어? 아니, 말이 왜 이게? 이게 유물이야? 제정신으로 만들었어? 사이드보드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요 정도는 딱 고급 유물 수준인 것 같기는 함. 버클러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아, 이거는 답이 없다, 진짜. 이거는. 오면 골 받는다. 헬멧은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찌.